자, 우리 264쪽에 신라 중하대의 문화, 불교 사상은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정리했기 때문에 원연을 일단 정리해 두셔야죠. 원연은 책 알아두셔야 돼요. 원역과라는 거. 대승기신론소라 그래가지고, 아, 대승이라고 하는 게 소승이 있고 대승이 있고 한데, 대승은 통상 대승불교라고 할 때는 중생구제를 목표로 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대승인데, 이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썼어요. 그래서 이제 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원효의 해석을 소라고 그래. 론, 소, 뭐 초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그 다음에 금강산매경에 대한 원효의 론, 네? 금강산매경론도 있고, 이거 알아두셔야 돼. 원효거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또 일심사상, 이 일심사상을 저번에 체와 용으로 모든 것은 한 마음의 변화 발전인데, 그 체와 용으로 한 마음을 분석한 사람이 바로, 아, 지구상 최초로 원효다. 그 다음에 여러 사상, 곧 중간파와 유식파의 대립과 갈등을 하나로 화쟁시킨 그런 논리가 신문 화쟁론이에요. 그래서 열 가지 예로 들어서 화쟁시켰다. 이걸 원융회통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둥그스름하게 다 융합시켜서 모두 모여서 통하게 했다. 원융회통사상. 원융회통이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앉아있는데 다 다르죠. 다른 개체면서 주체들이 다 앉아있는데 모두 모여놓고 여기서 다, 아, 지금 뭐 먹고 싶어요? 딱 그럼, 피자요. 그래, 피자. 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그럼 피자 쏜다. 그럼 다 좋아하지, 그지? 그냥 배고픔이 그냥 팍 풀리잖아. 이게 회통이지 뭐야. 모두 모여서 이게 원융 회통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글이 신문 화쟁론이라는 거. 화쟁 사상. 그래서 이건 통불교의 시발점으로 잡는다는 거. 그 다음에 원효는 불교 신앙 중에서 정토 신앙하고 관음 신앙이 있는데, 원효는 정토 신앙 중에서도 또 미륵신앙하고 아미타신앙이 있는데, 그 아미타신앙을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아미타불은 한 번 딱 서방 정토의 극락에 딱 가면 구원받으면 영원히 거기서 함께, 아미타불하고 천상세계에서 함께 산다고 하는, 그러니까 윤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처럼 한 번 단선론 쪽으로 쫙 천국에 가면 거기서 계속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 그래서 불교 대중화에 크게 공헌했다는 점. 자, 그래서 아미타 신앙 요거는 뭐 대중불교, 곧 불교 대중화에 크게 공헌했다. 이렇게 정토종 중에서 이제 아미타 신앙이 있고 미륵 신앙이 있는데, 예, 내세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아미타 신앙을 강조했다. 의상은, 자, 원효는 육두품 출신인데 의상은 진골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화엄 사상 알아야 돼. 해동 화엄종을 개창했다. 중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학승이 돼가지고 와서 문무왕 때 부석사도 창건하고,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것, 화엄사상을 집약한 내용이다. 화엄일승 법계도. 그래서 이거는 이 일찍다 다즈길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저번에 한번 했죠. 근데 일본 애들이 논문을 쓰기를, 의상이 그렇게 한 얘기는 아닌데, 우주 전체와 부분 개체는 다 의존관계에 있고 서로 평등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요, 본질은 요 부처요, 부처는 곧 왕이라고 하는 왕직불 사상이 강했던 신라는 부처를 따르는 신도와 왕을 따르는 신민들은 또 쌤쌤 아니냐, 그래서 의상의 이런 논리는 전제왕권 강화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해줬다, 뭐 이렇게 논문을 써서 아직까지도 그게 좀 굳어져서 시험에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써놓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아주 기인이라든가 고승들은 우주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 변화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쑤셔야 되지 않는다. 기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땅을 봐요. 땅을 보고 우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 변화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벌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보고 꼬맹이를 불러. 얘야, 동구 밖에 나가서 나가 있거라. 딱 그래. 왜요 스님? 손님 오실 것이니 모시고 오거라. 딱 그래. 그러면 애는 이제 나가가지고 딱 있는데 어떤 처사가 딱 오는데, 누구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래 나와 있었느냐 해가지고 이제 딱 온단 말이지. 아침에 또 물 딱 떠놓은 거 보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겠다 이렇게 또 예측하는 이런 개념이. 자, 그래서 일찍다 다직을 평등상. 그래서 이제 기인들은 바로 그렇게 어떤 부분을 속에서 우주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우주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파악한단 말이죠. 일찍다 다직일 하나 속에 우주 만물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상호 의존성이면서 평등상.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상대사는 문무왕이 무리한 토목공 사려고 할 때도 그걸 태클 걸었잖아요. 아무리 튼튼한 성을 쌓아도 민심이 허물어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저 폐하께서는 민심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했더니 하오 뭐 그대 말이 옳소 해가지고 반영하거든. 그래서 부석사 의상대사가 대표적인 이 신앙 중에 관음신앙이 또 있는데 관음신앙은 현세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세에 살면서 관세음보살을 믿음으로써 아픔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스트레스와 이런 걸 다 치유해 준다는 이게 이제 관음신앙인데 관음신앙이 반영된 절 적으세요. 줄 치고 관음신앙이 반영된 절은 부석사 관음보살이 관음신앙이 반영된 건 저기 양양낙산사 헷갈릴라 적어줘야지. 의상대사는 관음신앙 아미타신앙 다 강조했습니다. 아미타신앙은 원효도 강조했고 아미타신앙 관음신앙이 반영된 것은 요거는 저기 양양낙산사 동해안을 향해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해수 관음보살이 이 치유약을 들고 있거든. 아미타신앙이 반영된 거 사방정토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아미타신앙 요거는 부석사 부석사에는 불전이 불상배치가 서쪽 서방정토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되어 있다. 여러분 무량수산에 가보면 의상대사는 또 의상대사는 일심사상도 여전히 강조합니다. 원효처럼 자, 요 둘 너무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원칙 유식하게 돼갑니다. 세계세계를 강조하는 게 유식하기라고 그랬죠. 만법 유식의 줄임말인데 모든 진리는 오직 인식 속에서 달려있다. 인식으로서 인간의 인식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입장, 분석 철학적인 입장인데 그래서 논쟁하기 겁나게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제 규기와 논쟁에서 이기기도 했다. 이렇게도 얘기 나오고 해초 중대와 하대 걸쳐있는 사람인데 왕오 천튜국 연 서역을 인도를 여행하고 서역 그 뚜낭 석굴 사원에서 발견된 건데 여기서 천튜국이 인도예요. 인도의 오 다섯 지방을 기행하고 쓴 기행문 천튜국 연 이렇게 부르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 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발굴해가지고 발견해서 지금 프랑스에 있죠. 그 다음에 선종이 융성한다는 거 이건 이제 지금 3번까지는 중대입니다. 1, 2, 3번. 4번 선종이 융성한다. 선종이 전래된 것은 7세기 선덕여왕 때 범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래가 됐지만 중대는 완전히 교종에 눌려서 사이비로 몰렸다가 신라 하대에 들어와서 아홉 개 산을 중심으로 퍼지더라. 이게 구산 선문. 선종에서 강조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신라 하대 그 다음에 호족과 결탁한다는 거 하고 선종 자체에 눌리는 분립 문자 직지 인심이라 어려운 문자 체계를 형상화하지 말고 거기에 진리가 들어있지 않느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불심종이라고도 불렀고 그 다음에 염화 시중의 미소다 이렇게 표현했어. 견성 오도라 또 불즉시심이라 부처는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실천 불교인데 참선 수행을 강조하고 면벽 참선 이걸 선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굉장히 사색적이다.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이고 그래서 경전에 의지하지 않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는 방법으로 사제지간을 통해서 선맥이 계승이 돼요. 하기 때문에 스승이 죽으면 그래서 이제 다비식을 하고 거기에서 사리를 추려서 걷어서 승탑에다가 이렇게 안치하는 그래서 부도가 유행한다 그랬죠. 개인적인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색과 참선을 중시하는 그래서 이건 지방 구산 선문을 이루기 때문에 지방 세력인 호족과 결탁될 가능성도 크고 사회가 변동기에는 선종이 많이 유행합니다. 고려 시기에도 마찬가지지, 그지? 예, 선종이 무신집권기 사회 변동기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선종 종파가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때 물론 조계종이 처음에는 조계라는 말 자체가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유학했을 때 혜능선사 달마가 선종을 개창한 사람인데 달마의 6대 제자의 핵심적인 최고봉이 혜능인데 중국 사람이에요. 그 혜능선사가 수행하던 수행처가 조계산이었기 때문에 조계종이라고 자처한 것이 고려 초기에도 보여요. 근데 그것이 아주 크게 확립된 것은 무신집권기의 보조국사 진울 단계에서 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조계종을 성립시켰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뭐 엄연히 사료에도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고려 왕조 개창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밑에 교종과 선종의 박스 264쪽 아주 중요하니까. 그래서 선종이 유행할 때는 조형 예술은 좀 쇠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겠죠. 왜? 안 만드니까. 왜? 상에 머물지 말란 얘기지. 그지? 외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불상, 불탑이 부처를 상징하진 않는 것이니라. 라는 입장이니까. 대신 승탑은 유행한다. 단, 팔각원당형이라는 거. 분권적이면서 호족과 결탁되어 있고, 아홉 개 산을 중심으로 퍼졌다. 선종 종파는 하나지만, 반면에 이제 중대 유행했던 건 교종이라고 그랬죠. 사회가 보수적이고 안정적일 때는 교종이 유행한다 그랬어. 교리를 강조하는, 경전을 강조하죠. 그래서, 아, 권위적이고 형식적이고 조형예술이 발달한다. 그래서 이제 거대한 사원이라든가 불상이라든가 불탑이라든가 석등 이런 걸 많이 만드는 거는 중대, 또 이제 경제력도 튼튼했었을 때니까 조형예술 발달. 근데 무조건 통신라 때는 몇 층 석탑으로 그냥 때려라 시험에서는 다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3층 석탑으로 다 때려라. 가문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화엄사 사사사 3층 석탑, 또 통신라는 통신라인데 신라 하대 거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이런 거다. 3층 때려 통신라 때. 그래서 오교가 성립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은 265쪽에 그거 있어. 오교 중대 때리고 구산선문 구산문 요건 이제 선종이죠. 중대 오교는 화엄종 의상 영주 부석사 법성종 원현대 분황사 계율종 짜장법사 양산 통도사 이건 다 경상도에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아, 신라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친 종파다. 반면에 법상종과 열반종은 진표와 보덕은 김제 금산사와 전주 경복사를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둘 묶어서 후백제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친다. 백제계 유민, 백제계 유민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적 거점 때문에 법상종과 열반종이다. 이 법상종에 대해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백제계 유민에게 많이 영향을 미친 종파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열반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같이 봐도 돼. 그 다음에 구산선문 있죠. 가지산문만 알아두세요. 가지산문 일단 아 선종의 시발점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 여기 또 철불이 유명한데 맨날의 마지막 선문으로 오픈된 게 수미산문인데 이염이 개창했는데 이거는 누구를 후원했냐면 왕건을 후원합니다. 동그라미 아세요? 여기에 이염 동그라미하고 수미산문 왕건 후원. 왜? 수미산문이 위치한 곳이 바로 개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황해도 지역이니까.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불교사는 이걸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박스 밑에 뭐 있어요? 한문학하고 유교사상 있죠? 어, 국학 신문왕이네 그치? 예, 신문왕 때리고 나중에 경도강 때는 태학감으로 바꾼 적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해공왕 때 국학으로 다시 바뀐 적도 있고 근데 이 국학 국립대학은 9년 교육과정인데 9년을 교육하면서 논어와 효경은 필수 과목을 하는데 이건 좀 알아두시되 단 9년 동안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나와서 받는 관등 관직에 나갈 때는 한 중간 정도 10에서 14관등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국학을 많이 이용했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냐면 진고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내가 학문적으로 뭐 공부에 미친 애들이라면 국학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진골이라도 아니 내가 진골인데 에? 9년 동안에 거기 갔다가 나와서 12관등 만든다? 미쳤다고 거기 갑니까? 그죠? 그냥도 올라갈 수 있는데 뼈다구가 좋아가지고 그럼 국학을 많이 이용하는 세력은 6두품, 5두품, 4두품 이런 애들이 국학을 많이 이용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독서삼품과 독서삼품과 4하대라 그랬죠? 하대 원성왕 때 오케이 요건 시험에 종종 나왔습니다. 보기에 예컨대 오경삼사 또는 제자 백과서에 능통한 사람은 특품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중하품으로 나누어서 학문 성적에 따라서 경전 읽는 이해 수준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하기로 했다. 이거 뭐 독서삼품과 이러면 되네. 신라하대 오케이. 그 다음에 한문학 밑에 보면 통신라 때 교육 국학 독서삼품과 했고 한문학에서는 김대문 이건 진골 출신이에요. 김대문 화랑세기 한산기 고승전 계림잡변 그래서 신라 문화를 아주 주체적으로 인식했다라는 측면이 의미가 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 화랑세기 이 화랑세기가 진본이냐 위본이냐라는 거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화랑에 대한 전기거든요. 근데 화랑세기가 일본에서 필사본이 발견된 게 1942년인가 그렇습니다. 그 필사본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손으로 쓰여진 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럼 지금 어디인가도 일본 어디인가는 화랑색이 진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80년대 중반에 중후반에 우리나라에 이제 알려져요. 그래서 연구해 본 결과 굉장히 아주 성적으로 외설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이 이거는 나중에 누군가가 재밌게 소설처럼 쓴 거야 라고 사람들은 가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또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도 나뉘어져 있는데 진본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여기 외설적인 것 때문에 이제 위본이다 뭐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마복자라는 표현 같은 게 있고 그래. 마복자는 뭐냐면 문지를 맞자. 그게 마차 그런 말 하잖아. 그치? 배를 서로 맞대고 문질러서 나은 애. 거긴 내 애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나은 애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마복자라는 이런 표현이 있긴 한데 성적으로 좀 너무 외설적이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신라 유물 중에는 굉장히 외설적인 유물이 많습니다. 토기에도요. 성교행위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토기가 있어요. 남자 여자. 이런 것도 있고 유물 중에서도 안압지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는 경주 국립박물관에 있는 게 남근목이 거기에 진열돼 있어요. 남자 성기를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굴된 거 거기다가 진열해놨거든. 야 그런 걸 봤으네. 진짜로 이 신라의 성풍속도가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거 하고 또 하나가 진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여기에는 향가가 한 수가 있는데 향가가 한 수 화랑색이 있는데 그 향가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법이 1940년인가 이제 양주동 박사가 공개를 합니다. 연구 결과를. 그 전에는 향가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법이 없어요. 그럼 만들기는 더 어려웠다는 거지. 해독도 어려운데. 근데 거기에 이미 향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진본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 참 이게 이제 41년도에 발굴이 된 건데 해독법이 42년인가 이제 발표가 돼. 그래서 해독법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지어졌다면 그렇다면 진본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어쨌건 화랑세기, 한산기, 고승전, 계림잡전. 고승전은 역대 고승에 대한 전기예요. 한산기, 이 한산주 도독으로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지리지, 이제 한산기. 이 한산주는 어디였습니까? 저기 대동강 아래 쪽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한산주. 진골 출신이기 때문에 신라 문화를 좀 주체적으로 인식했다. 중대 사람이에요, 동신라. 참고 조심하세요. 조심해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 김대문은 계림잡전. 계자 들어가는 거. 반면에 참고로 최치원. 이 사람은 하대. 하대의 육두품이죠. 계원필경이라는 책을 썼어요. 계원필경이다. 당나라에 있을 때. 참 좋은 말이지. 나도 필경을 호로 하려다가 최치원이 먼저 썼기 때문에 뭐 호로 쓴 건 아니지만 붓필자 밭갈경자. 이게 이제 필경. 붓으로 경작한다. 뭐 이런 의미의 아주 좋은 문구. 세계적인 석학이죠. 최치원과 계원필경. 그러니까 같은 계자가 들어가는데 계원필경이냐 계림잡자이냐. 반면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네. 조심해야 돼. 내가 시험 출제위원이면 요거 내겠습니다. 어렵게 출제할 때는 이 경찰 간부직이나 이럴 때는 제가 내거든요. 예컨대 손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손목은 중국의 송나라 때 사람이에요. 송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계림유사라고 하는 걸. 계림유사. 그러니까 고려에 와가지고 고려에 와서 고려의 어떤 그 풍물 이런 것들 소개한 것이 계림유사인데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요걸 김대문이 계림잡전이 계림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김대문 화랑세기 한산기 고승전 계림유사 이러면 작살나는 거야. 계림유사는 중국의 손목이 고려에 와가지고 보고 뭐 듣고 또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말 고려인들이 쓰는 우리 말을 곧 우리 말이죠 언어를 한자로 표현해서 하늘 천에서 이제 한 천은 뭐라고 천왈 이렇게 돼 있어 천왈 하늘이라는 것은 고려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한날 이렇게 부른다 한날은 우리가 하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한자로 한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우리 언어가. 계림유사 이건 좀 조심하세요. 내가 아주 어렵게 내면 전국 모의고사 이렇게 딱 내버린다. 조심.
그러면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 중에서 니은해 보시니까 또 신라 중대 강수 외교문장가 가대가야 출신으로 설총하면은 또 경서에 능했고 이두를 정리하고 원효 아들로서 육두품이죠. 화왕계는 화왕인 꽃 중에 꽃에게 모란에게 직언하는 거죠. 기 알을 깨자. 그래서 이건 설총이 화왕계 신문왕한테 화왕한테 훈계하는 걸 이건데 이거는 직언하고 비판했다는 얘기예요. 직언 비판. 배하 장미하고 할미꽃 중에 배하는 어떤 거 가지실래요? 난 이쁜 장미 이렇게 하니까 이런 씨 맨날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직언했더니 이게 할미꽃 주제 하고서 치는 게 아니고 그래 네 말이 맞다 해서 너도 꽃이로다 할미꽃을 인정하고 그 직언을 받아들였다는 점 이런 요소 때문에 시험해 내는 거지 이런 설화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이게 고려 시기에 어떤 전통으로 이어지느냐면 고려 시기에 대성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대성은 어사대 플러스 중서문화성의 성랑관 그지? 예. 중서문화성의 가장 높은 부서죠. 낭사 성랑관이라 그래. 예? 플러스 어사대 요 낭사가 직원 간쟁 곧 간관이에요. 간관 어사대 대관이라 그래. 감찰이지 그지? 대관 그래서 대간이라고도 칭하고 대낭이라고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요 낭사가 중서문화성이라는 성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대성 이렇게 부릅니다. 성대라고 칭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선으로 가면 뭘로 이어지느냐 조선 시기 가면 그 유명한 대간이라고 칭해지는 그치 대간 대간이란 대관과 간관을 얘기합니다. 대관 어사대의 관리 플러스 간관 또 우리가 대간 이렇게 부르는데 얘네들은 통상 삼사를 얘기합니다. 삼사 맨 위에가 홍문관이 있고 홍문관 물론 세종 때는 집현전이었다가 성종 때 홍문관이라고 하잖아 세조 때 집현전이 폐지되고 홍문관 그리고 그 밑에 사헌부 사관원이 바로 간관이야. 간관이란 직원 비판하는 거야. 전하 지랄인 줄 알아요. 이렇게 까는 거. 사헌부는 대관이라 그래가지고 감찰입니다. 감찰 관리 비리를 감찰하는 홍문관 학술과 자문이지 그치 학술 자문 그 다음에 경연 가장 국가적으로 머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홍문관 소속이야. 그런데 요 사헌부 사관원은 사사 두 개 들어가니까 얘네를 우리가 양사라고 합니다. 양사. 그래서 오리지널 대가는 양사인데 양사가 주청을 드렸는데도 왕이 뜻을 거역 뭐 어길 경우에 밀어붙일 경우는 이건 아닌데 홍문관도 합세합니다. 홍문관도 합세해서 가장 높아요. 홍문관이 삼사 중에 얘네까지 합치면 삼사라 그래. 삼사. 그래서 고려의 삼사와 또 다르다는 점. 고려는 재정 회계 출납인데 삼사가 조선의 삼사는 완전히 권력의 노른자. 자, 이렇게 이어지는 직원 비판의 요소, 요것 때문에 화왕계가 시험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신라 하대 사람으로는 이제 최치원 알아야죠. 그죠? 최치원. 여기 개원필경 있잖아. 그지? 진성여왕한테 십여조를 개혁안도 건의했고, 네 개 산에 돌아다니면서 그 유명한 고승에 대한 탑비를 세웠는데 이걸 썼는데 이거 사산비명이라고 그래. 명이라고 하는 거는 새길 명자 탑에다가 새긴 글 사산비명. 그러면 계원필경 말고도 또 뭐 있습니까? 최치원 하면은 계원필경 말고도 토황소 경문 당나라 했을 때 황소의 난을 토벌하는 경문. 응? 그 다음에 사산비명 사산비명 이것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제왕연대력 이것 하나 제왕연대력 참고로 제왕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왕운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건 최치원이 쓴 게 아니에요. 제왕운기는 13세기에 이승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지. 이승휴 고려시대에
1287년에 충렬왕 때, 아, 제왕운기.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서, 아, 요것도 제왕 들어간다. 그치? 제왕. 이건 제왕연대력 최치원. 제왕운기 이승유. 계림잡전 김대문 계원필경 최치원. 아, 계림유사. 요거는 아, 중국 사람이었던 손목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에. 에, 송나라 사람이 쓴 거. 요게 이제, 아, 계림유사구나. 요거 굉장히 헷갈리겠죠? 특히 계림자 들어가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발해를 넘어가시면 우리 발해 또 주자감이 있어. 이건 주자감 뭐예요? 국립대학이죠. 그럼 어느 왕 때? 발해는 대조영이 고왕이고 그 아들이 무왕이고 그 아들이 문왕이고 저 뒤에 가면 10대 9세기 선왕이 있는데 그 중에 아 공부 열심히 한 왕은 문왕이겠죠. 죽은 뒤에 시호가 학문을 장려했으니까 주자감 문왕 때려야 돼. 그치? 문왕. 또 발해에서도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고 신라에서도 유학생을 보냅니다. 이걸 도당 유학생이라 그래. 물론 외국인을 위한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하는 비율은 신라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많은데 빈공과에 응시했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발해 사람을 중국의 변방 정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지. 그지? 지방 정권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빈공과에 합격 응시하지. 외국인에게 보는 시험이 빈공과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국이 발해가 당나라의 어떤 지방정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비판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임신석이석, 임신년에 돌에 새긴 맹서한 기록, 돌기록이 임신석이석입니다. 아, 이건 신라 사람, 화랑으로 보이는 두 청년이 3년 이후에 충돌은 지키고 과실이 없기를 바라느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맹세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자고. 근데 이거는 그 전에 못 지켰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새긴다는 거니까 얘들 뭐야 공부 안 했다는 얘기지 뭐. 아 이건 뭐 시험에 어떻게 내? 신라 비석이고 유교 관련 비석이면서 명예윤리가 들어가 있다. 약속을 맹세한 거니까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시기는 물어보지 못해요. 독서 3분까지 지금 했고 체크. 자 그럼 밑에 김대문 다시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김대문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설청의 화왕계 있죠? 267조 화왕계.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시란 말이야. 아, 이렇게 이어진다. 고려 조선. 물론 발해는 중정대가 이런 기능이 있고, 선조성 내 간이라는 기구는 또 간관입니다. 발해도. 그 다음에 육두품 출신의 도당 유학생들의 활동이 있죠. 김은경, 최치원, 최승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좀 사료 받으시고 특히 최치원은 발해를 굉장히 경쟁적인 관계로 봤습니다. 안 좋게 봤어요. 발해를 긍정적으로 우리 민족의 일파를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최치원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이 최치원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학에서 이제 또 나왔죠. 김대문 화랑세기 한산기 고승전 계림잡전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화랑세기가 진본일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가 아니라 화랑세기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치원 육두품 출신으로 김대문은 진골 출신이고 제왕연대력 의미있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서의 편찬 방법은 뒤에도 하겠지만은 역사서를 편찬하는 어떤 서술 방식이 기전체냐 편년체냐 기사본말체냐 강목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전체라는 것은 사마천이 쓴 사기가 그 효시인데 여기에는 인물 중심으로 레벨이 나뉘어져 있어서 챕터가 다르게 서술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본기, 세가, 열전, 지, 연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장이 본기에는 역대 황제들이 들어가 있고 세가 제왕들이 황제 밑에 번왕들이 들어가 있고 열전에는 유명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열전 그 다음에 지는 잡지라 그래가지고 여러 뭐 다양한 지식들을 넣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표는 연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아 기전체라 그래요. 사마천의 사기가 효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가 그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예, 현존하는 것 중에서는 삼국사기 그 다음에 고려사라든가 이건 다 기전체 이렇게 돼 있어. 한치훈의 해동역사라든가 이런 것들. 반면에 편년체라는 거는 연대순으로 날짜별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연구할 때는 아주 좋은 거죠. 그게 편리하지 그지.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영의정 정시용이 아뢰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아 날짜별로 되어 있는 걸 편년체 연도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단 아까 기전체 얘기할 때 삼국사기는 기전체 형식이긴 하지만 본기 곧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 자체 서술할 때는 편년체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국사기는
세가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왕을 다 본계에다가 편지했기 때문에 세가에다가 편지하는 번왕들 거기에는 없어. 세가 편이. 그 다음에 기사본말체는 편년체는 실록은 다 편년체입니다. 무슨 전료 무슨 통감 이런 명칭 들어가면 다 편년체예요. 그 다음에 기사본말체라는 게 있는데 기사의 본말 처음과 끝을 잘 정리했다 이런 의미인데 이야기 사건 중심의 서술 체질을 요거를 기사본말체라 그래. 삼국유사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기사본말체. 자, 강목체는 대강과 세목으로 나눴다는 얘기인데 대강이라는 거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커다랗게 헤드라인 뽑죠. 요거 우리가 대강이라 그래. 거기에 딸려 있는 주제에 딸려 있는 세부적인 서술 이거를 세목 그래서 강목체. 뭐 강목이 들어가는 건 간편하죠. 동사 강목이라든가 이런 건 다 강목체가 되니까. 오케이. 그다음 넘겨보면 268쪽에 과학기술학 나옵니다. 아, 천문 우리가 다 했다 그치? 고조선 때도 천문이 발달해가지고 고인돌 상판에도 천문도를 새겨놨고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각 천문도다 이런 거 했듯이 삼국시기에도 고구려도 천문도가 있었고 백제도 일관부라는 천문을 관측하는 관청이 있었고 신라도 누각전이라는 게 통일신라 때 그치? 또 통일전에는 첨성대 같은 것도 천문 그 다음에 고려시기도 첨성대가 있었고요. 여기 지금 통일신라 때도 천문도 뭐 지어받쳤대잖아. 그 다음에 누각을 건립했다는 얘기 나오잖아 그지? 누각전을 설치하고 여기에 박사를 두었다 성덕대왕 때. 그 다음에 목판 인쇄술 과학기술학 중에 무구정광대다라는 경우는 불국사 3층 석탑 체크해죠. 여러분 불국사가 보면은 다보탑도 있고 석가탑도 있는데 먼저 보이는 건 다보탑 10원짜리에 들어가 있는 거. 반면에 이제 석가탑 서쪽편에 이제 불국사 3층 석탑인데 여기서 탑신에서 해체하고 보니까 여기 무구정광대다라는 경 8세기 초에 예, 현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으로 찍은 불경 이게 발견됐다. 단 이거는 세계 기록유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탑이 있죠. 탑은 웬만해서는 다 3층 석탑 나오면은 통신라로 때려라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중에서 이제 268쪽에 가문사지 체크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체크 다보탑 이것도 목탑 양식의 석탑이긴 해. 근데 통신라라고 다 3층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신라 하대가 되면은 뭐가 유행한다? 승탑이 유행한다 그랬죠. 팔각원당형으로 되어 있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부도탑이라고도 그래요. 양양진전사지 3층 석탑 뭐 이런 것들. 그럼 오른쪽에 제가 그 탑 모양을 좀 넣어놨는데 사진 자료를 269쪽 체크해 놓으셔야 돼. 여기 보면은 경주 가문사지 3층 석탑 보이죠? 아, 경주 간포해수욕장 가기 전에 신문왕 때 중대입니다. 고선사지 어떤 사진인지 몰라도 돼. 사진은 절차라는 뜻인데 3층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또 3층 나오죠? 그냥 3층 나오죠. 불국사 3층 요거 체크.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건 가문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다보탑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네 마리 사자가 천년을 헤딩으로 바치고 있는데 야 천년 이상이지 지금은 이런 탑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경주 창림사지 3층 석탑 몰라도 돼. 그냥 3층 때려. 단 경주 가면 정해사지 13층 석탑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 하대로 넘어가면 여기까지 끊으세요. 이제 하대 충주 중원리 7층 석탑 이것도 신라 하대 것. 또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요거 별표. 요건 신라 하대 거 3층인데 탑신의 화려하게 부조로 조각이 돼 있죠. 요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응? 탑신의 화려하게 부조로 조각이 돼 있다. 이거 아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그다음 밑에 보이는 건 모두 승탑입니다. 밑에 팔각 원당형으로 돼 있죠. 전 홍법사 염거화상 승탑이라고 해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염거화상 것이라고 전해지는 전 이런 뜻이야. 탑신이 팔각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안사 적인선사 승탑 하대 거 다 이거 뭐 영향? 선종 관련 유물이다 이렇게 하셨고 양양 진전사지 승탑 이것도 탑신 상층부에는 이렇게 팔각 원당형이에요. 기단은 사각이지만 그 다음에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남원실상사 수철화상 능가보월탑이라고 하는 요 승탑 모두 팔각 원당형.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승타. 이거는 받침돌부터 해가지고 옷개석까지 모두 팔각원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거죠. 신라하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선종 관련 문화재. 오케이 넘기세요. 그 다음에 조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조각 같은 경우를 보니까 아 통일신라 시기에 석굴암 본전불 뭐, 겁나게 뛰어난 걸작이죠. 세계 문화유산이고 태종 무열 왕릉비에서 보이는 이수와 귀부. 귀부는 거북이 등에 이건 탑을 세운 건데 여기에 탑이 아니라 탑비 비석을 세운 건데 여기에 이수는 용과 용 머리 비슷한 걸 이수라 그래. 그 다음에 불국사 사리탑 이것도 아주 화려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석굴암 본전불. 오, 석굴암 자체는 인공 석굴 사원입니까 자연 석굴입니까? 이거는 인공 석굴 사원이죠.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져? 아니잖아 그지? 받침돌 받침돌이란 여기 천장이 이제 궁룡형이라 그래가지고 돔 형식으로 둥그렇게 돼 있고 36개가 아니라 여기는 좀 뾰족뾰족 나온 거 있죠. 39개의 돌로 이렇게 돼 있고 가장 입체미와 균형미와 조화미 비례미가 뛰어나다. 이게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저기 인도를 여행했을 때 그 인도에서 석가모니불 요거를 그대로 실측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없는데 그 기록 그대로를 보니까 석굴암 본전불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똑같은 수치로 이렇게 해서 불상을 만들었음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인도에서 있었던 석가모니불 조형했던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석굴암 본전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법주사 쌍사자석 등, 그지? 속리산 법주사 쌍사자석 등, 요것도 통신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예가 있어. 범종. 현존 가장 오래된 게 밑에 상원사 동종입니다. 상원사 동종. 현존 최고 동종. 이렇게 하세요.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지나서 그 위에 한 10분 올라가면 이제 상원사가 나오는데 그 상원사 여기에 구리주된 동종이 있어. 현존 최고. 성덕대왕 때 주조됐어요. 반면에 오른쪽에 성덕대왕 신종, 이걸 봉덕사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봉덕사종. 원래 봉덕사에 있는 걸 옮겨놨기 때문에 봉덕사종. 이게 이제 아 성덕대왕 신종인데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이거는 현존 최대 어떤 동종이다. 가장 규모가 큰 여기는 우리가 음통, 그 소리를 뺄 수 있는 음관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돌기도 있고 이것 때문에 맹놀이 현상도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아 해공왕 동그라미 하세요. 경덕왕 때 시작했지만 해공왕 때 완성된 겁니다. 중대 맨 끝이죠. 해공왕 때 완성. 그러니까 유명한 거는 성덕대왕 신종이 유명한데 가장 오래됐다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다. 가장 장중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시기 파악입니다. 상원사 동종 오히려 이게 성덕대왕 때 반면에 성덕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에밀레종 봉덕사종 이거는 아 해공왕 때 완성됐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271쪽에 글씨 그림 음악 뭐 하나 죠 김생 서해 대가로 고려시기의 유신 최후 탄현과 더불어 신품 사현으로 알려져 있다. 요국일의 서체도 좀 유명하고 또 신라 백결선생 방아타령을 작곡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이 나옵니다. 풍수지리설 이것도 이제 주제사로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풍수지리설 여러분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풍수지리는 지리사상이라고 해야 돼. 풍수지리사상. 풍수라고 하는 말은 바람풍자를 쓰죠. 바람풍자. 그 다음에 물수자를 써. 이 땅에 어리는 풍수지리. 바람하고 물이 왜 중요하냐. 명당의 조건으로 바람이 안 불어도 죽은 땅이고 생기가 또 다 흩어져도 안 되죠. 그래서 너무 세도 안 되고 우리도 사람의 목구멍에 바람이 들어가야 살지. 그치? 이게 목숨이야. 목숨이라고 부른다. 숨은제, 숨구멍, 바람구멍, 이렇게 목구멍, 목구멍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물론 너무 세게 하면 터지겠지만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 정지가 심정지 됐을 때 바로 인공호흡하고 하듯이 바람을 집어넣잖아. 그런 것처럼 바람이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물이 없으면 또 안 돼. 생기,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물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지금도 과학적으로 생명의 존재 여부를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과 물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죠. 참 핵심을 잘 파악한 거지, 그지? 그런데 풍수지리 사상이 언제 있었느냐, 어디서 들어왔느냐 학계에 논란이 많은데 우리도 신석 청동기 시기부터 볼 때 청동기 시기에 고조선에 관련해서 고조선에 어떤 삼위태백을 내려본다. 환웅이 내려올 때 삼위태백 그러니까 세 곳의 위치를 살펴봤다고 됐어. 태백을 내려보고 살만한 곳이 어딘지. 그래서 내려온 거점이 태백산 신단수. 여기서 박달란 마을에서 신시를 건설했다. 마을을 배산임수의 자연지형에 다 도읍을 위치한다는 얘기. 입지가 배산임수 지형. 이 풍수의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배산임수.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임해있는. 그 다음에 고인돌 있죠. 고인돌의 입지를 보니까 고창이라든가 이런데 고인돌 입지한데 보니까 다 배산임수 이런데 입지하고 있어요. 세계문화유산인데. 그래서 풍수지리라는 말 자체는 용어 자체는 중국의 것이지만 요게 우리나라도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살만한 곳이 어딘지는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곳을 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자생풍수라고 하는데 두 번째 삼국시기에 가면은 삼국시기에도 이미 사람들은 다 풍수지리가 신라 하대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국시기에도 분명히 풍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있고 도읍터라든가 이런 데가 다 그렇지, 그지? 삼국의 어떤 도읍터, 다 배산임수야. 배산임수 뒤에 산 있고 물론 산성추락인 경우가 많지만 배산임수 플러스 방어를 위해서 산성추락, 산성으로 많이 도읍을 하는 측면이 많이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통일신라, 신라중대, 신라중대에도 보면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창건한 자리 있죠. 부석사 자리. 요게 676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참고로 보고 삼국시대에 어떤 탈해설화 석탈에 있죠. 탈해설화 여기도 보면 탈해가 자기가 그 호공의 그 집터를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 월성 반월형 명당이기 때문에 여기 내가 차지해야지 해가지고 땅속에다가 자기를 차지하려고 그거를 숯을 막 몰래 박아놔요. 다 이렇게 막 심어놓고 그런 다음에 관청에다가 신고해. 그래가지고 저거 사실 우리 조상 땅이에요. 증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 조상은 대대로 대장장이 집안인데 아마 땅을 파보면 숯 같은 게 있을 겁니다. 해가지고 딱 보니까 숯돌이 발견되거든. 지가 묻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차지했다라고 하는 판결해가지고 그래서 탈해설화에도 보면은 월성 거기가 바로 이제 반월형 집터로서 명당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부석사 자리는 야 이거는 우리나라에 저도 풍수를 연구하고 답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부석사는 영주 부석사 우리나라 백두대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백두 마운틴 쭉 흘러오고 이게 태백이고 이게 소백인데 이 태백과 소백이 갈라지는 게 양백지간이라 그래. 태백과 소백이 갈라지는 요 기의 응결처 봉황산 자락 800여 미터 자락 여기에 부석사가 입지하고 있어요. 부석사 오늘날은 아스팔트 깔고 도로 개척해서 다 알지만 옛날에 7세기에 이거 어떻게 여기가 그 명당터가 있는 줄 알고 여기에 부석사라는 절을 택지해서 오늘날까지 남아있겠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풍수적인 식견을 갖지 못하고는 정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풍수적인 식견이 다 있었다는 얘기죠. 부석사. 그 다음에 이 부석사는 편안한 봉황의 알이 있는 이 알봉이 또 바로 와있어. 여기 부석사 자리에서 가보면 경상도 조선시대로 말하면 7개 군이 다 보이는 군현이
일곱 개 군현이 이렇게 다 보이는 아주 명당태에 입지하고 있다. 부석사. 그러니까 신라 하대에 들어왔다는 건 뻥이죠. 그죠? 이미 676년에 의상대사가 특지한 곳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네 번째 신라 하대에 보면, 신라 하대. 아까 얘기했지만, 해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해철, 응? 중국에 유학을 가, 그러니까 중국에 유학을 가서 일행선사 등에게 풍수를 배워오고 더 깊게,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 전례하느냐 가르치는 게 도선입니다. 제자 도선. 도선은 옥룡자라고 하거든. 호가 옥룡자입니다. 저 전라남도 저기 광양 옥룡사를 거점으로 하는데, 그래서 도선이 남겼다고 하는 책인 게, 도선한테 모래를 이렇게 막 풍주 형국을 알려줘요. 이거는 금계 포란 형이니라.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니라. 오호, 이건 비봉 봉손이라. 날아가는 봉황이 이제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이니라. 이거는 금구 몰린이라. 금과 무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니라. 이런 식으로. 이건 연화 부순이라. 연꽃이 물에 떠 있는 형국이니라. 이런 식으로 다 풍수를 가르쳐요. 그래서 도선이 이제 어떤 풍수의 대가가 됐는데, 도선이 가만 보니까 이거는 명당은 다 알려주면은 이미 파헤칠 것 같다,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안 좋은 땅을 좀 더 사람을 좀 뜸뜨듯이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한 곳은 뭐 탑을 세운다든가, 또는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좀 막아놓는 장치물을 한다든가, 이걸 비보풍수라 그래. 그러니까 도선이 오히려 정한 절은 명당터가 아닌 곳이 많습니다. 허처가 많아요. 근데 그걸 비보, 좀 치유하기 위한 풍수가 강했다는 얘기지. 명당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도선이 썼다고 하는 책이 도선비기, 삼한산림비기, 삼한산림비기, 도선답산가, 도선답산가. 도선이 산을 막 답사하고 노래 형식으로 막 불렀어요. 어디 가니, 면리 갔더니, 어느 고개 넘어서 어떤 혈이 있다, 이렇게 탁 이렇게 노래를 읊었는데, 이런 것에 의하면은, 아, 송악길지설이 여기서 뭐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송악이 이제 좋다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아, 고려 왕족의 장애 사상적 기반이 되고, 신라 왕조는 좀 약해지고, 경주는 약발다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송악길지설, 대표적으로 길지설. 왕건의 입지를 높여준다는 얘기지, 그치? 고려, 왕조, 개창의 사상적 기반이 되고, 반면에 신라는 약발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치? 신라 정부 권위 약화. 그래서 국토의 재편성, 중심지 재편성, 그런 기능을 했다고도 오늘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풍수적으로 명당이라는 말 들어가면 아파트 바로 프리미엄 5천에서 피가 그냥 그 이름값으로 뭐 5천에서 1억 정도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 풍수적으로 이건 제가 나중에 주제사로 어떤 집도 짓는 방법이 있어. 풍수적으로 이기 방위를 통해서 동쪽 방위를 받느냐 서쪽 방위를 받느냐, 동사택 서사택, 이거에 따라서 음양을 구분하고 오행을 또 적용해서 100점짜리 집을 지어야죠. 대문의 위치, 또 안방의 위치, 부엌은 어디, 화장실은 어느 쪽으로 배치해야 되는가. 그래서 조심할 거는 그런 동사택 서사택만 잘 정하면 60점짜리 집이고, 음양까지 맞추면 80점, 오행까지 들어맞으면, 대문하고 다 맞으면 그러면 아 100점짜리 집이 돼요. 그래서 이건 딱 집터도 제가 보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남남서, 집의 축이 남남서 15도 방향으로 배치가 돼 있고 중심축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 이거는 풍수적으로 이귀문이라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드나드는 루트입니다. 이 각도가 남남서 15도, 여기는 절대로 피해야 되는 각도예요. 풍수적으로 절대로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산임수라는 원칙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어떤 쪽에서 산이 흘러오는가, 그래서 산의 면에다가 무덤이든지 아니면 집이든지 지어야 되는데, 거꾸로 예컨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 남쪽, 요게 남쪽이라고 쳐봐. 요게 북쪽이야. 근데 남쪽이 산이 높고 북쪽이 낮아. 그런데 아파트를 남향이 좋다고 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거실을 이쪽으로 향하게 했다. 그래서 올려보게 했다. 바로 뒤가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꺼져서
이거는 풍수적으로 아주 상극입니다. 이렇게 지면 안 돼요. 풍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남쪽이라도 북쪽에다가 향을 해야 돼. 북향으로. 그래야지 풍수적인 원칙이 지켜지는 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방향은 남쪽이 좋긴 하지만 그걸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거슬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손도 안 되고 뭐 재물도 들어오지 않고 또 물은 재물로 봅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경우에 길이 바로 물을 대체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어떤 운동의 의미로 수는 의미지만 운동 역학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건 또 양으로 보기 때문에 수, 재물, 지혜 이런 걸로 보거든 음양에서. 자 이건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따로 특강을 뭐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후삼국 시기에도 후삼국 자 풍수는 상하 곧 1권 2권 다 통틀어서 이걸 다 정리할 겁니다. 후삼국 시기에도 예컨대 후고구려 후고구려의 책지 철원이죠. 뭐 송악이지 그치? 송악에서 나중에 철원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물론 철원은 도읍철원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후백제가 먼저다 그치? 후백제 완산주 전주 요 정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국어 선생님 있죠. 국어 선생님도 임재진 선생님 그 본가가 전주라고 하시던데 전주 이렇게 그 어머니 집이 어떤가 자기 집이 어떤가 이렇게 좀 봐달라 그래서 봤더니 본인이 살고 계신 집보다는 집터가 어머니가 계시고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위치는 좋다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어느 지역이 좀 더 풍수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 그 다음에 고려 송악이지 뭐. 철원에서 건국됐다가 918년에 나중에 919년에 이제 송악으로 다시 또 옮기니까 그래서 송악이 개성 아닙니까? 개성은 바로 병란정을 끼고 있는 병란도 포구도 있고 바로 예성강 흘러가고 있고 앞에 그 다음에 강화도도 가깝고 서해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는 바다로 임해져 있기 때문에 득수국 명당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성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양도 물론 괜찮죠. 한양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고려 시기 가자, 그지? 여섯 번째 고려 시기. 고려 시기가 되면은 후녀십조에도 풍수적인 얘기가 있죠, 그죠? 후녀십조에 차현 이남이는 등용하지 말라. 반역의 기운이 강하다. 또는 서경 평양은 수덕 물의 기운이 좋으니 대업을 만대전할 땅이니 중히 여겨라. 대동강 근처 또 도선이 세운 절 외에는 함부로 세우거나 훼손하지 말라. 지덕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크다. 요 세 가지가 풍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정종 때 정종 10세기입니다 10세기 정종 때 서경 천도 계획이 있었죠. 서경으로 천도 계획도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하지, 그지? 실패. 그리고 삼경, 고려의 삼경이 개경. 처음에는 개경하고 서경만이었는데 동경도 포함시킨 게 이제 성종 때이긴 한데 동경은 경주입니다. 근데 경주는 풍수적으로 명당이기 때문에 포함시킨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측면 때문에 넣은 것이고 개경 나중에 서경 그 다음에 이제 동경 대신 남경이 들어간다고 남경 한양 요게 이제 풍수적인 길지 그래서 남경을 삼경으로 편입시킨 사람이 뭐냐 문종 때 문종 때 남경을 삼경에 집어넣고 나중에 남경에 궁궐 공사까지 한 사람이 남경 개창도감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남경 개창도감 개창도감 관청이란 뜻이야. 도감은 이거는 숙종 때입니다. 12세기에 자, 그리고 뒤에 가면 또 뭐도 있냐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있잖아요 그죠? 묘청 서경천도 하려고 했던 서경천도 운동 천도 운동 그것도 풍수네 1135년 이게 반영돼 있잖아 서경 그래서 대화의 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대화궁이라고 하고 국호를 대위국이라고 하고 연호를 천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남경길지설. 남경길지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7번 조선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에도 한양 정도 있죠, 그죠? 한양 정도. 한양이 바로 한강 이북의 양지 바른 곳 이런 뜻이야. 한양으로 도읍을 정한 거 정도. 조선이 1392년인데 물론 국호는 93년에 만들었지만 왕조 개창은 이씨 왕조, 조선 왕조는 일단 이성계는 92년이니까 한양 정도는 1394년이거든요. 이거는 남경 길지설이 반영된 거다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도성 배치라든가 사대문이라든가 사대문 그리고 왕릉 택지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이라든가 묘지라든가 다 풍수적으로 택지합니다. 그 다음에 16세기에는 오히려 뭐도 있어. 산속 문제가 많이 유발된다. 묘지 선정을 둘러싼 소송이 겁나게 많이 걸려서 산에 대한 소송이 많이 걸렸다. 산속 문제. 이때부터 이기 풍수가 많아져요. 조선 후기까지 산속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17세기가 되면은 여기다 지울까요? 17세기 이거 다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17세기 광해군 때는 파주 교하직으로 천도하려고 됐다. 파주 임진왜란 겪고 나서 교하 천도로, 교화가 아니라 교하직이지, 교하 천도 시도 실패하죠. 그 다음에 18세기에 이중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풍수지리를 반영한 지리책도 저술했잖아요. 그 우리가 그 유명한 택리지지, 그치? 택리지. 영조 때 사람인데 택리지 어디가 살만한 곳인가, 사람이 여러 가지 인심과 또 산세와 또는 수세와 또 경제와 이런 걸 다 논해가지고 팔도를 다 논한 겁니다. 이중환의 택리지. 또 오늘날까지도 이어지잖아요, 그죠? 현재까지도 풍수 믿거나 말거나. 풍수지, 이건 생태학적 관점, 환경 결정론적 관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풍수지리설 이렇게. 자, 그러면 272쪽까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이제 넘겨보시면 인물탐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강수설총 김대문 최치원 한번 읽어보셔야 돼. 그 다음에 275쪽은 이제 발해, 이건 발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넣어드린 거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우리 발해 건국, 발해는 정치하고 문화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위주로 정리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